그래서 그냥 토양만 좋아져서 뿌리가 넓고 깊게 내려가면 노지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크는 거예요. 제 비결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한테 올해 저 때문에 고춧가루 가격 떨어졌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여간 이제 우리 집사람인데 진짜 이 집가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거 저한테 배운 양반들이 저랑 술 한잔 먹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뭐 기술이 대단한 게 없다, 야. 자, 어마무시하게. 예. 또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가보니까 요때만한 새끼들이 잘났다고 지랄지랄 하더라고, 막. 게임이 안 돼. 자, 여러분. 자, 따라하십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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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게 두둑이 젖을 뿐만 아니고 이 고랑까지 젖을 정도로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90분 이상 관주해야 돼요. 땅에 따라 더할수 있고요. 자, 그걸 한번한 다음에 한 4월이나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쫙. 다시 한번 쫙. 다시 한번 쫙. 자, 손 잡고 정식 회화 전. 쫙. 그래서 이미 벌써 정식 모종을 심기 전에, 나무를 심기 전에 이만큼이 다 미생물로 푸실푸실하게 해놓고 넘어간다. 이게 다수화의 핵심이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지키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똥밀하고 똑같은 땅에 지금 딱 갈라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벌써 키가 이렇게 차이 나버려. 동네 사람 다 구경 와, 진짜야. 다 구경 와, 이거. 어? 너뭐 쳤어? 뭐 쳤어? 다 물어봐. 튕겨오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초기 활착에 성공해야 다수화기 온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전에 쫙쫙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토양도 좋아지고 뿌리 활착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토양의 미생물의 다양성과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동안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토양에 있는 병해가 사라진다. 꽃 농사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역병이면 망하는 거잖아. 역병은 내가 통제가 안 되지. 그런데 역병이 절대 올 수가 없다. 박수. 아, 여기 과수에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 이런 거다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그걸 잡으려고 특정한 살균제 쓰려고 하지 말고 그균 나도 인정해. 너도 먹고 살아면서 균을 퍼버주는 거야, 그냥. 예? 자, 따라하십니다, 여러분. 탄저는 무좀과 같다. 맨발로 다니니까 개 잡균이 늘 붙어 있을 거 아니야. 탄저가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있긴 있어, 얘가. 근데 뭐야? 탄저가 번성한다는 것은 다른 균을 물리치고 먹이를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죠.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무식하게 그냥 오만 가지 균을 썼더니만 병이 안 오는 거지. 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네랄을 말씀드릴 때, 미생물 할때 바닷물 항상 넣잖아요. 바닷물에 미네랄 많거든. 미네랄 결핍이 사라진다. 초기 활자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쫙쫙쫙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눈에서는 어떻게 수확량을 늘릴까? 복잡한 기술 없다. 뿌리를 넓고 깊게 뻗자. 뻗게 주면 유어 분원수가 든다. 수확량이 든다. 미지 좋아진다. 땡. 가리킬 게 없잖아. 예? 자, 옥수수밭도 마찬가지고. 마늘밭, 양파밭. 어떻게 하면 품질 좋게 할까? 그냥 가끔마다 뿌려줘, 이렇게. 그러면 그 구멍 속으로 똑똑똑 미생물, 미네랄 똑똑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완전 달라. 특별한 기술이 없어. 단지 나는 뭐야? 아, 몸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넓고 깊게 뻗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에 옮겼을 뿐이다. 자, 과수원에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땅의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땅이 지온이 상승한다. 맞아요? 땅의 지온이 상승한다면 냉해 동해안 걸린다. 자, 따라서 내 나무는 다시 내 나무는 지금 반신욕 중이다. 미생물 활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열기가 높아지고 절대 그래서 충주에서
자담식하는 사람에게는 내의 동해가 올 수가 없다. 일단 박수 한번 쳐. 자, 시중에서 뭐 미생물 이런 거 잘 게임이 안 돼. 어마무시한 거, 어마무시한 거라고, 어마무시한 거. 토양이 홀랑 뒤집어지는 거라고. 예?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한 바. 뿌리의 활착이 좋아진다? 뿌리가 춤을 춘다? 예?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토양 선충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토양의 미생물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많아지면 고자리가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고자리, 군뱅이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멧돼지가 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가르쳐줄게.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고민이 많아. 농사 짓려고 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고자리 잡아야지, 군뱅이 잡아야지, 도둑나무 잡아야지, 또 주도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어? 아이씨.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터져버려, 터져버려. 그런데 손 들고, 흔들고. 감자로 만든 미생물. 정식 개화 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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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영상이 무식한 새끼, 돌대가리 새끼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자담은 잘 돼요. 아, 기술이 쉬우면 안 되나? 어려워야 돼? 쉬우면 됐지. 쉬고 잘 되면 됐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엄정한 과학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증대, 숫자의 증대가 특정 균의 특세를 막고 고자리, 예? 그다음 군뱅이, 거세미 이런 것들이 많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청고병 어떻게 할 거예요? 시들병 어떻게 할 거예요? 복잡하죠? 자,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이것밖에 손 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저거를 갖다가 특정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뿌리가 거지가 저렇게 왔겠지. 그냥 야 이게 믿어. 뽑아봤어. 맞네. 뿌리가 왕성에 잘 뻗은 작물에 저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보니까 이 토양 오염도가 심각하구나.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자, 정식 개화전 쫙, 쫙, 쫙. 진짜로 당해에 하우스 포기하고 옮길 걸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간다니까. 누가 감탄했어, 지금? 진짜요. 바이러스, 칼라병, 이거. 자, 생각해봐요. 농사지면요, 불안해 죽어. 역병 올까봐, 탄저병 올까봐, 칼라병 올까봐, 바이러스 올까봐. 천정금금, 그러다 어떻게 하면 오면 퍼져. 어머, 망했네, 또, 씨.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진짜로, 그 무서운 칼라병 바이러스도요, 미생물 활용만 열심히 하시면, 와도 잘 안 퍼집니다. 아이고, 아시네, 악사모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양 관리에 집중하면, 그 복잡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서, 정말 편안한 농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이 정말 좋았을 때 어떻게 뿌리가 활착이 될까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손 들고.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 들고. 정시 개화 전. 미세.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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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주를 할 수 있고, 과수하시는 분들은 스프링쿨러. 자, 얼지 않을 때 해야 되니까, 낙엽 친 다음에 몇 번, 쫙. 그리고 이게 25단말 미생물 가지고 만 평까지 뿌려요. 만 평까지. 예. 10배, 100배 해가지고. 자, 그리고 과수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낙엽 친 다음에, 가을에, 그 다음에 해동되고 나서, 새순이 뻗을 때까지, 그때 미생물 활용을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다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알던 거. 손 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걸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 그걸 해결하고 나서 안 되는 걸 나중에 고민하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